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이 서비스 확대 등의 화랑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만든 일단시켜도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주문액이 70억여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한 강원도형 공공배달 앱 일단시켜는 현재 기준 9만 명이 가입했으며 누적 주문 금액은 77억 원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비스의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서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 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배달의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